오늘의 뉴스 어디 봐야 돼 다시? 어디? 그냥 여기 예전 그래? 보고 하자. 형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둘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창피함. 예, 이렇게 선 이유는 저희에게 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쁜 소식인가? 자기는 안 기뻐? 난 그냥 모르겠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저희 흥부부가 KBS 방송에 출연합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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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KBS 방송에 출연합니다. 빰빠밤. 기뻐 보인다. 일단 프로그램은 뭐냐면 KBS ETV에서 하는 그녀들의 여유만만이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주중에 매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에는 여행을 주제로 다뤄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출연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 며칠 전에 프로그램 이제 작가님께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흥부부 채널의 뭐 콘텐츠를 보시고 섭외 요청을 하신 거죠. 근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 VCR을 보면서 토크하는 내용인데 방송 때문에 저희가 서울을 갔다 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출연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마음에 답장을 썼죠. 저희가 한국 갈 계획은 없고 그래서 출연을 못할 것 같다. 아쉬워요. 내가 그거 물어봤지. 근데 불가능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항공권 지원해 주시면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는데 싶었어요. 전혀 기대 안 했어요. 근데 항공권을 보내주신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은 어떻게 출연을 하냐? 그러니까 화상통화로 연결을 해서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쁜 마음에 흔쾌히 출연을 하겠다고 했죠. 잠깐만 한타임 쉬고 가자. 그래서 며칠 전에 녹화를 하고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좋았어? 재밌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근데 나는 좀 아쉬웠던 게 약간 이제 BC주 위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되게 넓은 나라인데 약간 일부만 보여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액티비티 같은 장면들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 저희에게는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방송 날짜가 12월 7일 금요일 아침 9시 40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느 타임에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되게 기대되면서도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속 이제 꾸준히 컨텐츠 올릴 테니까 꾸준히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이렇게 찍으려니까 어색하다. 박수를. 자 가장 중요한 건 12월 7일 금요일날 아침 9시 40분부터 시작하는 그녀들의 여유만만 KBS 투여요. 투여요. 이래 나 아직도 어색해서 이렇게 막 말 절어. KBS 투. 말 절어요. 금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불금이야.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재밌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나 볼 테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오니야.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합니다.